이제 병력 모아야죠. 인플루언스 포인트 모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이젠가드에 111점, 이거 한 100점 정도 써갖고 다섯 명의 장수를 대동할 겁니다. 오라나, 기다려라. 병력을 병력은 아이젠가드에 가서 모아야 돼요. 아, 칸이 없기 때문에 슉 갑니다. 군다바드 쪽 병력도 모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아이젠가드. 다 봤습니다. 다 스나가드를 아마 빨리 벌크업 해야 되지 않을까. 됐고, 군다바드도 여기 참아보니까 한번 둘러보죠. 토끼 트래커, 토끼 또 서플라이 마스터 여기 있고, 모리아 전쟁 기지까지 플라이 트레인, 꿀캠, 꿀캠, 꿀쾌, 꿀쾌 나서. 그래피죠. 두 번 얘기 걸면 됩니다. 한 번은 따라오라. 또 한 번은 다 왔다. 이쪽에 병력이나 좀 챙겨갑시다. 온 김에 모리아도. 고블린이 많겠죠, 여기는? 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월급이 일당이 많이 들어오니까 병력 좀 많이 끌고 다녀도 될 거예요. 와, 229. 밥도 확 줄겠네. 일러서 밥 한번 사고, 텅텅 비어요. 순식간에. 가서 밤새 훈련 한번 시키고, 모리아 스나가들은 공수로 키워야 되나? 우리 아이젠가드 스나가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보완해주면 좋겠죠? 군다바드도 공수? 근데 근접전도 많아야 돼요. 이제 공성이라서 골고루 그냥 적당히 마음 가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르카이도 근접. 적당히. 적당히 대군을 만들어줍니다. 쉽죠? 밥, 오케이, 새로 왔고. 네, 다 넣어놔요. 던랜더가 너무 많아서요. 던랜더 장수를 제가 병사를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던랜더 장수가 이미 병사가 꽉 찼으면은 제가 줄을 넣는 걸 받지 못하겠죠. 나이스.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이미 2000명 넘게 2221명 모았고 던랜더가 그 중에 많아갖고, 아 푸드라임이 마침 근처에 지나가는데 영입한다면 얘니까 얘를 물어보죠. 137명이 많아 보이는데 더 이상 병사를 줄 수 있는 커맨드가 안 뜹니다. 꽉 차서. 칠지의 모그도 대충 이 정도 가지고 다니는구나.
우리 아이젠가드 장수들은 100명 조금 넘는 상황이니까 병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젠가드 위주로 벌크업을 일단 초반에는 해야겠습니다. 스나가 레벨업 한번. 195명의 스나가. 그다음에 오크 오브 아이젠가드. 얘네들을 하루 정도 데리고 있으면 또 승급이 될 거야. 밥이 많이 들겠네요. 346. 아니 순식간에 진짜 개수 단위로 그냥 숭텅숭텅 나갑니다. 기울이들 키워주고 밥 최대한 사오고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사오고 저쪽 전쟁기지 두 군데에서 둘다살수 있으니까요. 절로 갑시다. 지금도 안개가. 인형난. 계속 사도 계속 줄죠. 주연 있으려나? 훈련 또 마쳤고요. 숭텅숭텅 한 번에. 역시 트레이너 스킬. 며칠이면 다 회복할 기세. 돌아다니면서 다른 문화권에 밥을 사러 다닙니다. 밥 해먹이고 야 그들 경험 쌓게. 준비를 잘해야 돼요. 또 업그레이드. 경험치 25만. 하룻밤에 25만. 확실히 이 오르카이가 조금 성장이 늦어요. 펠로 오크 오브 아이젠가드 저거면 다큰 거니까. 트래커, 오르크아이, 라지 오르크아이, 라지 트래커 이렇게 다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은 데리고 다닐게요. 펠오크 스포일러가 더클수 있었나? 정말 안 되는군요. 다른 문화권 애들이라 제가 잘. 네, 얘네가 되고. 노르트 클랜 라이더까지 크는 거구나, 얘네는. 일로 또 가면은 밥이 또두 칸이 줄어 있고요. 밥은 끊임없이 해먹입니다. 조심. 아, 비프밖에 없네. 이 비프는 상하죠. 내비두면. 여기 장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군다바드가 장군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교적 군다바드랑 늦게 접했기 때문에 교류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얘네가 트롤 오브 모리아가 지금 16명이 모인 거 보니까 장군들마다 트롤이 있을 거거든요. 모리아 트롤. 그리고 모리아 장군도 역시 모리아 트롤 갖고 있고요. 여기는 3명이 모였는데 14마리의 트롤이 있고, 여기는 장수 4명이 모였는데 16마리의 트롤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역시 공성의 키는 트롤. 트롤의 트롤링은 아군도 팀킬 한다는 거죠. 한번 훈련 한 바퀴 돌리고요. 사매기 칸이 없네. 아 좋다 좋다. 역시 본거지에서 싸워야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 모그가 뭘 하려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냥 몰아논 가라 너가. 일 좀 해 다들. 왜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또 레벨업. 시켜주고 다큰 애들 넣어주고 금방이죠. 얘들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네요. 언더바드 워크 파이터 고블린 슈터 오브 더 노르트 킨 아이드 고블린 아처 오브 더 노르트. 킨 아이드가 탑이구나. 처스나가 라지 고블린 아처 이라이드. 네, 다 성장 가능합니다. 마르그라이더 오브 모리아도 그릴 수 있고, 마르그라이더 오브 아이젠가드도 그릴 수 있고, 오르카이도 이제 성장 가능하고요. 최대한 키워줘야 돼요. 그 사이에 여기 거점 다시 생기겠죠? 무한 리젠 되는 상황. 괜찮아요. 끝납니다. 뭐야, 적장 또 잡았고. 적장이 아마 100명 이상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애가 고스모그밖에 없을 거예요. 부하장수들은 열댓 명 모아 나와갖고 그냥 순찰하는 애들한테 잡히고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달성해야 합니다. 아이젠가드로 들어가서 모랄 상승. 전투를 안 해도, 아 모랄이 26까지 떨어지네. 전투를 안 했더니 부대가 커서 그렇죠. 혹시 막고라를 당해도 제가 곤도르 레인저 소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감히 저에게 막고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벅스 가서 다큰 애들 넣어놓고, 더 이상 제 밑에서 배울 게 없는 애들 보내줘야죠. 그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너무 붙잡고 있으면 구속입니다. 속박.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 놓아주고 페고블린. 자
우르카의 리본 오케이 올프라이더 프라이더 받고 딱 196 그냥 수급하고 좋아요 금방 큽니다 준비됩니다 또 대거 승급 이게 훈련 스킬의 위대함이죠 파티원을 두는 이유 자체가 다 이제 주인공이 할 수 없는 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 파티잼이 그거 아닙니까 치킨 다섯 마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들 결점이 있지만 얘끼리 잘 조합해서 해결해 나간다 새로 응급했죠 형 뿌잉뿌잉들 다시 넣어놓고 루프가드 파이팅 챔피언 야 좋아 아 리가니까 그냥 아이젠가드 병력만 키울까봐요 이게 너무 종류가 국가별로 다 받으니까 클릭할 수도 많고 아이젠가드 위주로 갑니다 시간이 가고 그 사이에 적들 거점 생기는 건 크게 상관 안 해요 우리 장수들이 연합군이 3개국이기 때문에 4개국이죠 4개국 4개국 연합군이기 때문에 4개 회사 저기는 금방 또 서로 돌려까다가 끝날 거고요 오르도르 주가가 회복이 되겠죠? 제가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씩 그래도 543, 545 쭉쭉 빨리 졸업시키고 인사과죠 우리는 교육과정 다 이수했다고 수료증 주고 일하라고 이제 배치하면 됩니다 다 넣어놓고 새로 니시들 아까 못 받았으니까 비워주고 더니시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키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더니시 장수를 한 명밖에 못 데려 다니기 때문에 더니시를 넣고 아이젠가드 애들 아이젠가드 애들을 키웁니다 더니시는 그냥 털어서 넣어놓기 나중에 쭉 뽑아보죠 이제는 거점 밖 아 그 뭔가 적들 수도 밖에 안 남아서요 수도 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막 이제 그 실패해도 또 갈아넣고 또 갈아넣고 이게 안 돼요 한번 그 수도는 한번 점령 실패하면은 페널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건 안되고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이젠가드 명령 위주로 갑니다 루카이 트래커 라이더 스나가 밥 충분하나? 하, 밥 금방 많이 줄었죠 며칠 어디 안 다니고 있더니 꾸준히 다니면서 사줘야 됩니다 밥을 애들 밥은 잘 먹여야지 밥
팝패밀이고요. 던랜더 밥도 한번 사 먹여야죠. 자, 또 신입사원들이 신입사원들은 또그 의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겨운 취준생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능력들이 다들 과잉으로 뛰어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욕이 충만합니다. 학습력이 쭉쭉 성장. 좋아, 좋아. 금방 다들 훈련시키죠. 정예강군으로 들어갑니다. 아기도. 얘들은 되게 안 크네. 스나가들. 그다음에 브루카이드. 업그레이드 또 되고요. 나이스. 최후반부기 때문에 뭔가 수월하죠.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해서 다시 또 금방 다 만들어진 애들 넣어놓고 금방금방 터니시들 자리 좀 빼놔야 돼요. 터니시 물 빼고 아직 남아있는 애들 중에는 이런 룬족이나 움바르족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쪽 주급이 안 나와갖고요. 여기가 더니시들이 쌓여가니까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일단 오르카이 뉴번을 좀 받아가고 나중에 더니쉬를 숭텅 한 번에 빼야겠습니다. 아, 자, 밥 사야 돼. 밥 사야 됩니다. 와서 밥 사하고 또밥 사하고. 아, 아이젠가드 온 김에 활도 바꿔야겠다. 파인보 있죠, 우리. 좋아, 쭉쭉. 직원들의 성취도. 쭉쭉.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밥도 또 삼액이고, 와, 밥 빨리 준다. 뭔가 균형점 이상으로 살짝씩 밥이 남아야 그게 이제 안정된 건데. 물상크 가서 파인 보우가 있어요, 분명히. 파인 보우를 여기 남겨놨죠. 그냥 보우 말고 파인 보우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펀치력을 주고 밥 싸고. 제일 중요한 거. 밥 문제. 그다음에 또새 인력들을 챙겨 넣어주고요. 아, 이제야 얘네 다 가능. 그냥 아이젠가드만 키워야겠어요. 이렇게 해야 손이 덜 가니까요. 더니쉬들도
거의 컸는데 넘어졌고. 저 어떻게 하느냐? 더니쉬를 먼저 창고에 넣어두고요. 사내 대기하고 그다음 아이젠가드들을 뽑아요. 그리고 또 어디 갔다 옵니다. 밥도 사 먹이고 승진 또 시켜주고요. 얘는 이제 데뷔하자마자 과장급 실력으로. 근데 아무리 사실 HR이 잘 해줘도 실제 팀에 가서 하는 일, 그 다음에 팀원들과의 케미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시 현장 경험이 중요하죠. 이얍. 아 좋네요. 너무 길지 않고 딱 몇 개 칸에서 해결되는 이 상황. 아이젠가드만 갑니다. 아이젠가드만. 그럼 다른 그 문화권 영주를 받으면 그 문화권 해당 문화권 병사만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있거든요. 요거로 키운 게. 아니면 요번에는 아이젠가드 애들만 데리고 가고 그 운바르독? 운바르족 잡을 때 그때만 모리아랑 군다바드 데리고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다 받았죠. 더니쉬 장군이 조금 여기서 병력이 줄어서 제가 병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최고인데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150명 정도 그 최고급으로 울프가드로 싹 넣어주면은 순식간에 250짜리 벌크업이 탁 되는 겁니다. 총병력 250에 과반수 이상이 엘리트. 그러면 뭐 공성 때 더할 나위 없죠. 아 진짜 요쪽 장군이 일찍 죽은 게 지금은 약간 타격이 되네요. 우리가 더니시들 병사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 병사를 줄 장군이 없습니다. 녀석들. 감히 우리 측 장수를 초반부터. 쭉쭉 좋았어 이거야. 장군 우리 여기에 빈칸 있나? 품상자에 빈칸 하나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밸런스드 스피어 이런거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동료 옛 동료와의 추억 이젠 적이 됐으니까 요거는. 그리고 방패 넣어놓고 운바르족 장비 요거 그냥 팔아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아이젠가드 할버드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거 없어서 못 깨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칸만 차지하는 애들. 팔고 옵시다. 네, 이렇게는 팔아도 되는 거죠. 과감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네, 이 정도 좀 여유 있게 내비두고 반딱반딱한 곤도르 제품으로 채워놔야죠. 칸이 봅시다. 애들 성장한 애들 넣어놓고 더니쉬 와일드맨들을 일단 또 비우고 남은 칸을 아이젠가드들로. 야, 많이 했어요.
벨 로크 오브 아이젠가드가 510명. 510명 중에 한 300명 정도는 한 번에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300이 뭡니까? 그거보다 더. 잘하면 400까지도 한 번에 주입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쟤네들은 그 파티에 넣을수록 파티 그총 인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래서 밀어 넣어줄 수 있어요. 밥 사러 왔습니다. 밥사 먹이고. 이렇다. 우리 계열사 지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협력사죠, 협력사. 교류도 하고, 앞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이쪽 회사랑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이분들이 우리의 손발이다. 우리는 몸통과 머리. 쭉쭉. 쭉쭉, 쭉쭉, 승진, 승진, 고속 승진 시켜줍니다. 그러고 다른 씨들 넣어놓고. 오르카이 이렇게 하고요. 더 해야 돼요. 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600 플러스 알파를 잡아야 되는 미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역대급 적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대급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저희 앞에서 기다립시다. 나이스. 또 초고속 승진. 넣어놓고 터니쉬들 털고. 야, 이제 던시들 한 번에 안 털어지네. 스나가 오르카이 터니시 다시 털고요. 밥 채우고 돈도 다시 20만 원 이상으로 회복했죠. 이제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부대, 아니 부대란다. 부서의 부대 비용입니다. 부서 예산 아직 비용은 아니고 예산. 자, 또 쭉쭉 승진. 밤 사이에 파이팅 오르카의 아이가 또 탄생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똥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거예요. 벨로크 550마리. 우르카이 챔피언 137. 요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파이팅 우르카이 워리어가 있네. 데리고 가죠. 얘는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우르카이가 많아졌다는 게 그게 이제 우르카이 그 우리가 또 오크들이 많기 때문에 오크들이 육탄전을 벌이고 그 뒤에서 우르카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니까요. 아, 볼쪽은 상처받았었네. 회복이 돼버렸어요. 신경 안 써주기. 우르카이 버서커들도 좀 키울까요? 파이크맨 테크를 타야 이제 버서커가 됩니다. 그래요. 해보죠. 이번에 그동안 갑바가 너무 약해갖고요. 안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관심을 줍시다. 그쪽 테크에. 더니시들 털어내고 더니시들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옵션이 없을 겁니다. 안 나오게 하는. 일일이 이렇게 털어줘야 됩니다. 모드기 때문에 불만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모드 제작자들에게 돈을 따로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어쩔 때는 이제 팬들이 막못 참겠어 갖고 팬층이 이제 적당히 두꺼울 때가 있어요. 그 모드 제작진이 상업화하기는 애매하고 근데 열성 팬들은 있고 뭐 그럴 때는 이제 막 도네이트 하겠다고. 그래서 도네이트 하겠다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막 제안을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제작진들은 팀이 온라인상에서만 교류하는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죠, 보통. 보통 본인들 구상, 잠깐만요, 이거 파이크맨 해야 되나? 보통 본인들 구상에다가 이제 그게 그 아직 구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게임 브레이킹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위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로 작업을 하고, 진짜 시간이 많이 남고 청원이 커질 때 그때 이제 고려해보죠. 아, 이 기능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파이크맨 너무 안 되는데 넣어버렸네. 좀 위로가 있어. 헷갈리니까. 전시를 털어내고 근데 아마 아이젠가드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요. 선 사이드로 보통 한번 플레이하고 깨보고 아다 알았다 이 모드 이러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젠가드 쪽 청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요게 그리고 마운틴 블레이드 시절, 그러니까 워밴드 시절 베이스 모드가 아니라 마운틴 블레이드 시절 모드를 거의 포트한 거고요. 이번 베이스가 그 다음에 또 거의 오버홀이기 때문에 조금 파일 구조가 조금 달라요. 제가 더 쉽게 뜯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뜯어보고 이거 딱 더니시들 안 나오게 수정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받아들이기. 능력이 안될땐 받아들이기. 야, 많이 키웠죠? 이렇게 되면은 또한 번에 밤이 지나가고. 근데 이제 전진기지 안 생기나? 생길 때가 됐는데. 얘네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아, 좀 가서 또 후드랩 해줘야 돼요. 정신 못 차리게. 디스포일러도 한번 키울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파이크맨들. 야, 많다. 와일드맨 40명. 아, 너무했다. 필요 없는데. 잘못 눌렀죠? 스나가 30에 우루카 18. 아오하오. 좋아요. 여기서 또 밥살 먹이고, 말육포 받고, 훈련 오케이. 15,000 경험치 장난 아니죠. 자, 또 승급 골고루. 아, 버저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60원이어야 돼요, 일당이. 보십시오, 올 스탯 20에 무기숙련도 올300, 아이언 플래시 10, 체력 75, 파워스트라이크 7. 파괴력은 좋은데 갑바가 보시다시피 없어요. 그래갖고
사실상 큰 도움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키웠느냐? 얘네가 어떤 애들은 파이크나 할버드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2선에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조금 바라고 적절히 부대 비율을 믹스해 주는 겁니다. 야, 질 수가 없게 만들어서 갑시다. 이거 이제 끝내야지, 진짜. 너무 오래 끌었어. 너무 오래. 파이팅 우루카이 트래커가 한 명이 있어요. 언제 만들었지? 아, 트래커 출신을 아예 등용했었나? 지금 훈련 중독이죠. 훈련 잘 되니까 계속합니다. 펠로크 658마리. 그다음에 파이팅 우르크 트래커는 지금은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봅시다. 파이팅 우르크 챔피언 212마리. 이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이렇게 이 속도면은 아이젠가드 병력만 밀고 가도 될것 같은데. 그죠? 아이젠가드만 계속 훈련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아이젠가드 장수 5명을 대동한다 치면은 한 명이 운 좋게 한200 정도만 로한의 세력이 약화됐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뜨는데 강화됐다고 뜨는데 필요가 없죠. 아이젠가드 병력을 한 부대에 200씩 만들어 줄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5명 데리고 다니므로써 1000이 되고 또 제가 거기서 병력 데리고 가면 1000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근데 그게 스나가들로 만든 1000이 아니라 정예강군으로 만든 1000명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600이고 뭐고 그냥 저쪽에 올로가에만 제가 일찍 확퇴해주면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천급을 만들어야 됩니다. 천만은 아니고 천군 양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 파이팅 우르카이 아직 208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우르카이 챔피언 그다음에 우르카이 버서커 11명. 버서커는 아직 진짜 없어요. 트래커도 좀 데리고 가볼까요? 공성에서는 다들 닭돌이라 큰 도움은 안 되는데 펠워크 642. 네,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아직 만족 구하긴 이릅니다. 가버렸 또 밥사맥이고 훈련 좋아요. 아껴놔야죠. 영향력 포인트를 다쓸 수는 없고 아이젠가드 병력으로 대놓고 치는 겁니다. 모르도르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모리아랑 군다바드, 그다음에 던랜더들과 함께 이렇게 하죠. 이제 아이젠가드랑 던랜더로 모라논을 치고 그다음에 모리아랑 군다바드 쪽에 이제 모리아 두 명, 군다바드 한 명이었나? 그렇게 그 빌려올 수 있거든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커세어 캠프를 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좋았어. 각이 나왔어. 이거야. 이거만 질 수가 없다. 완벽한 전쟁 플랜. 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제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자로마는 회장님으로 승격된 지 오래고요. 우린 사장. 자, 다시 한번 훈련의 바람이 거세게 몰고 간다. 디스포일러 조금 넣고, 디스포일러도 이제 오크 버전 버서커 같고요. 방어력이 약해요. 공격력이 세고. 근데 차라리 방패 들고 나오는 애들이 좀 많은 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대규모 전투에 들어가면. 걔네는 이제 데미지 주는 역할이 아니라 전방에서 일단 일선에서 적들의 공격을 공격 같은 게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무마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더니 씨 넣고, 더니 씨가요 제가 지금 잉여 병력만요 와일드맨만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도를 제가 뭐 100번씩 할 수 있다 그러면 더니 씨를 밀어 넣겠죠. 근데 이제 남은 적들의 거점들이 수도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할 수가 없어요. 한번 패배할 때마다 거점 점거 실패할 때마다 막 그 랭크도 막 몇백씩 떨어질 거고 인플루언스 포인트도 거기 그만큼 많이 떨어질 거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더 노가다 해야 돼요. 다시 막 코스모그 잡으면서 인플루언스 포인트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가겠습니다. 밥은 충분해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찍어놓으니까 편하죠. 밥들이 잉여밥이 많아갖고 맨날 마른 음식만 먹여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기는 회사이자 군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오스키퍼 인플루언스 포인트 2점 주고요. 공짜로 그대로 그냥 무한 대기만 타셔도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딱 켜놓으시고 주무세요.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은 인플루언스 포인트가 많이 있죠. 그 대신 밥을 꼭 챙겨놓고 병사들은 최대한 줄여놓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오래 버티겠죠. 그냥 부하들 다 집어넣고 동료 장수들 본국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쉬면은 밥 없어도 뭐 모랄 떨어지는 거에 페널티 없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밤새 켜놓기. 자, 뭐 혼자 하실 때야 뭐 어떤 꼼수를 쓰시든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는 싱글 여포인데 전기세가 좀 아까울려나? 다시 한번 정의 강군 던랜더들이 한번 전진기지 적들 하나 새로 세우면은 거기 들어가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런랜더 병력이 살짝 줄어서 저한테 병력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내려가면 그때 제가 빠 아주 좋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펠로크 이제 700명에 거의 육박해지고 우루카이 챔피언 240명 실질적인 공격력은 그 사실 울프가드가 좋은 게 그 우루카이들도 공속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걸.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사실. 예. 생산력 면에서 울프가드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훨씬 나아갔고요. 적당히 물을 섞어주세요. 적당히. 하지만 주력은 챔피언으로, 우루카이 챔피언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력 더 받고
30, 20. 와, 좋다. 밥도 그동안 조금 비었으니까 밥러시 갑니다. 밥원정대. 맛있는 녀석들 한번 돌아주고. 쟤는 공성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우리를 부릅니다. 좋았어. 적군이 또 패전을 했군. 쟤네가 1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점 리젠을 안 하나 봐요. 지금 한동안 안 생기고 있죠. 둘다 세력치가 1000 이하거든요. 근데 움바르가 이제 곧 1000을 회복할 텐데 그때 움바르 거점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탐구 생활. 그때 생긴다 하면은 아, 이렇구나. 적절히 패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겠죠, 우리가? 승진, 승진, 승진. 승진, 승진. 아, 좋아. 바로 이거입니다. 밥 챙기고. 아이젠가 대행. 다크네들 보내주고요. 새로운 애들 받을 칸이 될것 같아요. 오늘 밤이 아직 남았으니까 새로운 애들 빨리 받아서 오늘 밤 훈련을 효과를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좋았어. 또 성장. 이 무한성장 성장의 굴레. 스포일러 조금 챙겨주고. 파이크맨 조금 챙겨주고. 적절히 비율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성장 다 끝난 애들은 바로바로 넣어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밥이 유지가 됩니다. 자, 운바르 세력치 1000, 주가 1000 넘으면은 지금 이제 990, 좀 있으면은 1000이 되는데 그때 이제 1000 됐죠? 거점 세운지 봅시다. 이러고 운바르 거점이 딱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게임 메카닉 발견. 새로운 부대를 받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신입 사원들 받고. 쉬고요.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정지가 왔어요. 갑니다. 가요. 어느 정도 모였나요? 봅시다. 파이팅 우루카이 챔피언 271명. 펠 워크 오브 아이젠가드 750명. 어허. 이렇다 이거죠. 이 정도면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쫄았나? 버서커 66명, 거기다가. 페로크 디스포일러도 100명이나 되고. 요거만 만듭시다. 기왕 오늘 이렇게 된 거. 완벽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 여포로서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엔딩 보기 위해 농사 짓는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키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만 다 키워서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심. 이게 또 일로 가요, 또. 아, 마성. 마성의 성장. 얘네만 하겠습니다, 얘네만. 좀만 더 키워서. 완벽주의. 아, 그쵸? 움바르가 천을 회복하니까 전진기지 세우는 거 확인됐죠? 이거구나. 이거야. 전진기지가 싫으면 계속 야전에서 갉아먹어서 천 이하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원리가 파괴됐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장군들이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거든요. 가서 잡을 거고, 모르도르는 알아서 패전하기 때문에 더될 텐데, 이거를 기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들어가서 우리 애들도 적당히 병력 손실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병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큰 그림. 마스터 플랜. 경쟁사를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한. 밥도 3액이고, 포화들. 자, 아이젠가드 쪽에서 먼저, 전진기지 공성 시도하고요. 던랜더가 가지. 저 공성이 끝나고 우리 애들 좀 쉬고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완벽한 큰 그림. 그러면서 이 마성의 훈련 사이클 잘해주고 있으려나? 7지의 모그가 또 캠페인 오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치는 거겠죠? 우리는 알아서 잘해줄 거라 믿고. 저들이 병력을 부을 때 우리가 이제 큰 손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손실된 병력을. 자, 저쪽 한번 구경 가볼까요? 온바르를 한번 1대에서 잡아줘야 되나? 이쪽 상황 봅시다. 아, 온바르 잡았네요. 필드에서 전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고 세력치가 또 떨어져서 810으로 훅 떨어지네. 그리고 전투 들어갔죠? 이미 들어가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잠깐, 얘네 왜 돌아오지? 54. 병력 많이 깎였죠? 60대. 얘네가 100을 회복해야지 좀 들어갈 만한데. 잠깐, 너네 이대로 갈릴 셈이야? 아, 이거. 구원을 해줘야겠죠? 자, 우리 훈련 중인
그대를 투입을 합시다. 온 김에. 아, 저는 AP탄이라서 무서운데. 공수들부터 잡아야 돼요. 많이 죽어가죠, 확실히. 네, 근접 들어가면 괜찮을 겁니다. 이놈들아. 아이고, 아이고, 팀킬. 자, AP탄 쓰는 애들을 빨리. 최대한, 버텨. 아, 또 팀킬. 기껏 키워놓고 팀킬하기. 리더가 제일 무서운. 아마 이제 그 운바르가 나쁘지 않아서 공격 교환 비율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전 최대한 원거리에서 공격 지원을 해줄게요. 우리들 전투력도 확인할 겸. 주나? 처음에 좀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최강은 아니다. 파이크맨들은 저 공격에 약했고요. 어색하고 방패 든 애들이 안 보이지? 우루카이의 파이팅 워리어도 다 양성 무기들 보이네. 요게 우리 약점이에요. 방패가 없어요. 방패 든 애들이 많지 않아서. 방패가 있는 애들도 양성 무기랑 같이 스폰 돼갖고. 그래서 그 울프 가드들이 좀 좋은 겁니다. 걔네는 한손 무기이기 때문에 방패가 무조건 스폰 돼요.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 이거 왜 안 없어져요? 다 잡았는데 병력도 없잖아요. 빵이잖아요. 이건 또 뭔 버그래? 다시 막타 치니까 없어지네요. 허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버그 플레이. 어쨌든 좀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 애들이 쉴 시간을 줘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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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병력 쭉 받아가죠.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옆에 있으면. 아, 되겠네요. 스나가들이 키워주고. 오케이, 딱 됐다. 모았어. 우리 장군들에게 시간을 줍시다. 병력 회복을 할. 오늘 밤 훈련 깔끔하게 받아내고 꼼꼼하게 받아내고 베럭스 가서. 아, 잠깐만요. 훨씬 많았구나. 그럼 그렇지. 어쩐지 했습니다. 베럭스 가서 안 키울 애들은 넣어놓고요. 키울 애들만. 챙겨갑니다. 그리고 또 받기.
모랄이 다들 테리블이구나. 테러블하죠, 지금. 왜냐면은 전투를 안 시켜줘서 그래요. 전투를 그동안 안 시켜줘서. 베이스가 빵이네요. 파티 사이즈가 이렇게 크고 전투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러면 탈출할 법도 한데. 잘 버텨주네. 무글룩 55명. 아,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애들도 자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쭉쭉 애들 키워가 봅시다. 벨로크 끝났고, 얘네가 이제 성장 라인. 성장 라인은 위에. 그다음에 다 끝난 애들은 아래에.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시간을 쫙 돌려서 또 훈련. 오케이. 지금은 이제 정예 강군은 거의 준비가 된것 같고요. 동료 영주들이 지금 79 이런 식인데 한100 걸칠 때까지 회복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100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탁 얹어서 바로 그냥 쫘쫘쫘 가는 거죠. 운영이다, 운영. 개인기가 아니라 이거는. 1600을 상대해야 되겠다. 저쪽도 지금은 1600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회사에 사활을 걸고. 플레이트루에 사활을 걸고. 로카의 트래커가 한명 있구나. 월드맨 치우고 야,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애들 영주들 병력이 이제 90. 네, 좀만 더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왔어. 또 훈련이다. 매일매일 훈련. 이러다 보면 조롱 못하죠. 이 상황을 훈련에 맞들여갖고. 훈련 받을 때는 또 힘든 것 같지만 그 본인에게 주어지는 의무 같은 게 없어서요. 이게 졸업이라는 게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건데 이제는 능력을 냉정하게 검증받아야 되는 사회에 나간다 치면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훈련에 중독됐어요. 제 밑에서 있으면은 힘들어도 할 만한 것만 주고 승진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죠. 어느 순간 그 막고로도 안 생기고 사기가 바닥을 쳐도 괜찮은 걸 보니까 이 랭크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 지금 사기가 빵인데 아무도 탈줄안 하거든요? 전투할 때 근데 패주하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보건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치를 회복하는 방법. 부대 규모를 확 줄이면 돼요. 그냥 이 정도만 할까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안 돼.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닌 게 또 막상 병력 분배하다 보면은 금방 줄어요. 좋았어. 이제 사기를 좀 관리하겠습니다. 새로 안 받고 있는 애들만 키워내고요. 자, 우리 애들 장수들이 114. 아, 다 회복했구나. 지금 칠지의 모그를 따라가는데 칠지의 모그가 원정되려고 하나? 아직 운바르 890대 모르도르 545니까 전진기지는 안 생길 거고요. 칠지의 모그가 다녀봤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우리 부대 사기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사기가 빵이라. 아, 캠페인 얘가 이미 열었죠? 그러면은 저걸 빼오긴 좀 그렇고 조금 다닐 겁니다, 얘네들이. 저희 남은 애들만 훈련을 완료해요. 이제 마지막 기수입니다, 얘네가. 우리의 자본 군단 마지막 기수. 가자. 합합합합합합. 다시 한번 하루가 지나고 훈련 효과 받고 밥도 이제 덜 줄어들죠. 밥 한 번 더 사야겠다. 갔다 올게요. 밥 사러. 맛있는 녀석들. 육포, 생선구이, 훈제 생선이에요. 아, 배고파. 맛있겠다, 훈제 생선. 다음에, 아, 우리 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137 이런 애들은 또 못 받지 않나? 받을 수 있네요. 좋아요. 125인데 125 이런 애들도 또 받을 수 있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성 중에는 모랄빵 안 걸리지 않나요? 그런 걸 알고 있고 팩션 리포트 보면은 아직 모르도르랑 운바르가 좀 오래 놔두면은 다시 전쟁기술 전쟁기지를 세울 기세인데 제 생각에는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전쟁 준비 마지막 에피소드고 엔딩 갑니다. 아, 엔딩까지는 아니구나. 두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실상 엔딩 갑니다. 다음에 뵙죠. 안녕.